그럼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납작한 그 면을 다 그냥 칼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그 칼국수 자체를 나눈다라기보다는 그 칼국수는 과연 어떤 걸로 제면을 하느냐, 어떤 재료로 제면을 하느냐를 더 많이 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면이 그 면의 굵기를 생각하시고 소면, 중면, 칼국수면, 우동면 이런 식으로 굵기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요 소자는 힐 소자를 써서 하얀색 밀가루, 하얀색 가루로 만든 하얀 면을 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쵸. 그래서 요 가는 면은 실은 세면, 네, 가는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중면, 그 다음에 칼국수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께를, 굵기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네. 면을 삶을 때 보시면 재물국수가 있고 건진국수가 있거든요. 보통 재물국수는 지금 방금 칼국수 드신 것처럼 국물이 끓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칼국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끓이는 거죠. 네, 맞아. 그럼 면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전분기가 국물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국물 자체가 약간 걸쭉하게 됩니다. 걸쭉하게. 네. 그리고 이건 오래 푹 끓여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건진국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면 같은 거를 삶아서 건져내. 그냥 물에 삶아서 건져낸 다음에 얘를 다시 차가운 물에 씻어내죠. 그리고 맑은 장국 같은 데다 이렇게 말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재물국수는 좀 뻑뻑하게 밀도 있게 먹을 때고 건진국수는 깔끔하게 드실 때. 칼국수는 뭐 우리 국민 국수잖아요.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종류도 많습니다. 뭐 사골 칼국수, 멸치 칼국수, 닭 칼국수, 버섯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팥 칼국수 등등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매콤하고 칼칼한 버섯 칼국수. 공항 근처 가면. 갑자기 생각나요. 정말? 매콤한 칼국수 좋아해요. 좀 얼큰한 거. 저는 반대, 시원한 거. 바지락을 듬뿍 넣은 바지락 칼국수. 거기에 청양고추 좀 띄워져 있으면 또 이제 그 시원한 그 매운맛이 섞여 있는 걸. 그런데 이 바지락 칼국수가요, 염전의 염부들이 간편하게 한 끼를 즐겨 먹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들의 또 소울푸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국수라고 붙은 것들이 보면 어부, 염부,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소울푸드 이런 국수들이 사실은 다 노동하던 분들의 노동의 음식이었던 거죠.